BTV 전주 방송에선 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계각층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후보자의 자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선 민주당 독주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후보의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가 높았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4년이라는 시간 시민들을 대표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바로 공적인 일, 공무를 수행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과 의지, 요게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요. 도덕성까지도 요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후보자의 자질, 무엇이 있을까요? 거리로 나와 들어봤습니다. 사회에 봉사할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죠. 자기 이권을 안 챙기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공약을 좀잘 지키고,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도 좀잘 알고, 그리고 너무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행정 쪽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 있잖아요. 삶의 질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지역을 좀 많이 아셔야 되겠죠. 지역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좀 많이 알고 그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좀 그런 사람이 되면은 오히려 좀더 낫지 않을까요? 착한 사람이 돼야죠. 도둑질 안 하고 저 착한 사람이 돼야지. 눈치를 자른 사람들이 돼야겠죠. 아, 우리 시민들이 잘살수 있게 해야죠. 이제 성실하고요. 모든 게 성실한 면이 제일 큰 거죠. 첫째, 도덕적으로 정책에 능력이 있어서 주민 의견도 잘 수렴하고 해서 정책에 방영하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지. 그냥 아무 뜻도 없는 사람이 정치 입문에서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좀 깨끗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 사람들이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엉뚱 안 들어가요. 정말 국민들 생각하는 사람, 다른 거보다 정말 깨끗한 사람은 국민들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이게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성실하고 일단 비리가 많잖아요. 그런 게좀 없는 분들이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공약을 하셨으면 공약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